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제44회 체스 올림피아드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3라운드고요. 제가 이게오르기 선수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오르기 선수는 이제 고려인 3세로 지금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화를 한건 아니고 지금 한국에 거의 한 10년 넘게 거주를 하시면서 한국연맹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체스 대회 참가하시면서 아마 뭐 체스 대회에 나와보셨거나 아니면 K리그 참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보셨거나 아니면 이름을 들어본 자 그런 선수일 거예요. 지금 올해 나이로 지금 70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기준으로 1953년생이라 70이신데 이렇게 지금 왕성하게 또 이제 체스 활동 하시고 그리고 또 대회 참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좀 이제 리스펙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오르기 선수의 경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상대는 케냐의 아이작 무코코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자, 경기는 C4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오프닝에서 이제 흑이 C5로 응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전개되고, 자, 흑은 빠르게 피앙캐도 준비하는데요. 백이 먼저 D4로 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C4, C5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이런 오프닝에서는 이제 D4 브레이크를 누가 먼저 하느냐, 요게 하나의 관건이 되거든요. 자, 근데 백이 일단 이른 타이밍에 D4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폰이 교환되고요. 나이트가 폰을 잡으면서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자, 비숍 전개하고요. 자, 흑이 여기서 나이트 C6 꺼내면서 백의 나이트를 위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교환을 해주게 되면 이제 흑의 중앙이 강화가 되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고,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는데, 자, 흑이 비숍으로 그냥 나이트를 잡아버려요. 이건 이제 하나의 스나이핑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꽤 많은 오프닝에서 사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 킹사이드 쪽 피앙캐토 비숍을 일단 잃긴 하는데, 근데 지금 백의 이폰 구조에 좀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C폰에 여기 지금 폰이 더블링이 되면서 이게 지금 구조적인 약점이 됐고 그 앞에 있는 칸까지도 전부 다또 약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세미오픈 C파일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 부분을 노려서 일단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렇다고 지금 백이 보상이 없느냐? 자, 그건 또 아닌 게 지금 백한테는 비숍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흑의 이 어두운 칸 약점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일단 같이 갖게 됩니다. 자, 흑은 퀸이 나와서 C3 폰 곧장 위협을 하고요. 이제 비숍이 막았을 때 나이트까지 전개해서 나이트 E4로 연계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 나이트 오는 걸 허용하고 이 비숍까지 잡히게 되면은 이게 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보상들이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상도 없어지고 이제 흑의 어두운 칸도 공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F3 하고 그다음에 E4로 이제 중앙을 잡을 준비를 하죠. 자, 흑도 이제 D6에서 비숍 대각선이 열고요. 자, 백이 E4로 중앙을 잡습니다. 지금 당장의 백의 이 고립된 그 더블폰, 요거는 뭐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좀 굳건하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비숍들이 이제 폰을 잘 수비를 하고 있고, 게다가 요 폰들이 이제 중요한 칸들도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나이트가 올수 있는 칸도 막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이트도 이제 폰에 의해서 일단 움직임이 제한이 되니까, 당장으로서 일단 공격받을 수 있는 타겟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 그렇다고 이제 큰 약점으로까지는 일단 보기는 좀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백 같은 경우는 F3, E4로 하면서 좀 킹사이드가 약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어두운 칸의 컨트롤은 지금 백이 꽉 잡고 있거든요. 지금 어두운 색 비숍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쪽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흑은 이제 비숍 전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백이 나이트를 E3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 CA칸 와서 일단 이 약점 폰들 위협하려고 하고요. 자 퀸이 B3 가서 상대 폰에 대한 위협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가 조금의 실수를 해주는데, 자, 퀸이 C7으로 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단 폰도 지키고, 여기는 이제, 이제 폰 위협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이트 A5에서 이렇게 이제 압박하겠다는 건데,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 D5로 허용합니다. 지금 퀸에 대한 공격과, 게다가 나이트 잡고 더블폰 만드는 위협이 있어서, 이건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초반에 가졌던 이 더블폰 약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폰이 올라가면서 일단 나이트를 공격했고요. 자, 나이트 A5 왔을 때퀸 B4로 먼저 피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한번더 실수를 해주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그냥 뭐 C4 이렇게 배치된다 그러면 이 전부 다 뭔가 교환이 되면서 이건 거의 동등한 좀 상황이 됐을 거예요? 지금 백이, 더블폰은 해소했지만 여기 뒤쳐진 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비숍색이 달라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위협을 만들긴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동등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조금 실수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H5로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퀸 D4 요 이제 수에 포크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룩도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A7 폰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좀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이 뭐 가령 뭐 캐슬링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H6 오면서 이제 룩에 대한 공격도 하고, 곧장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같이 갖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F6가 어느 정도 강제가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룩을 지키겠다고 룩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후 캐슬링도 안 되고 이것도 활동성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F6를 좀 이제 강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오르기 선수가 상대 A7 폰을 잡습니다. 이게오르기 선수가 지금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게다가 지금과 뭐 타이틀 체계라든지 레이팅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당시 2300까지 레이팅 올리시면서 거의 IM 레벨에 필적할 만한 자, 그런 실력을 이제 뽐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그 수읽기나 뭔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수를 두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연세와 함께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겠지만 이 엔드게임 상황에서는 좀처럼 일단 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엔드게임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체스에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엔드게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한 포지션에서 폰을 하나 잡았다. 자, 이런 경기는 이미 좀처럼 지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7 칸에서 폰을 하나 따는 일단 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킹을 F7 칸에 배치해서 룩을 연결시켰고요. 이제 A파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룩 B1으로 B7에다가 일단 위협을 한번 걸어줬고요. 자, 퀸이 여기서 D4 칸으로 일단 후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은 이제 B5로 퀸 사이드 쪽에서 어떻게든 작업을 하려고 하죠. 자, 룩이 B2로 와서 일단 선제적으로 A2 폰 먼저 수비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킹이 F2로 가서 일단은 캐슬링 대신에 일단 킹의 안전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두운 칸을 이제 백이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킹 F2를 둘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흑은 나이트 B7 해서 A파일 열고요. 그 다음 나이트 C5까지 연계하려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비숍 밑으로 전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이 와서 퀸 공격했을 때, 자, 퀸이 E3로 갑니다. 지금 상대 어두운 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H6 이렇게 침투하는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흑은 지체하지 않고 나이트를 C5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백이 퀸을 이용해서 침투가 가능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룩이 와가지고 수비하게 되면 이제 퀸과 룩이 서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조금 손해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흑이 뭐 이후에 이제 퀸 A7 같은 수로 이 어두운 칸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옵션으로만 가지고 있고, 일단 여기서 룩부터 전개를 합니다. 지금 흑이 여기 A파일을 압박할 수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백도 이제 B파일 폰을 같이 이제 위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폰이 하나 많거든요. 자, 이건 엔드게임 상황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백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퀸이 A7으로 가서 이 어두운색 대각선도 일단 확보하고요. A2 폰에다가 위협을 겁니다. 자, 근데 흑도 앞서 조금의 이제 미스가 있긴 했지만, 자, 그렇더라도 경기 굉장히 잘 풀고 있어요. 지금 좀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A2 폰과 B5 폰을 서로 교환한다 그러면 이건 흑한테 좀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백이 킹의 안전에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령 지금 백이 여기서 폰을 잡는다 그러면 전부 다 교환하고 나서, 자, 흑이 여기서 A2를 일단 잡고 들어오거든요. 자, 이러면은 지금 상대한테 두 번째 행을 뺏기면서 지금 좀 위협이 생겨나요. 게다가 지금 백이 이제 까딱 잘못하면 전술에 또 당할 수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 의미 없는 뭐 H4 같은 수를 두게 되면 룩이 그냥 비숍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굳건하게 지켜져 있다라고 이제 믿었던 이 어두운 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술적으로 이제 흑이 긴물을 따내면서 이번에 흑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이쪽에서 압박을 좀 거세게 걸고 있는 가운데, 자, 룩이 A1으로 가서 먼저 수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룩이 A3까지 가죠? 지금 계속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지금 흑이 다음 수에 준비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B4 올라갈 거예요. B4 가게 되면은 지금 세 번째 행에서 여기는 퀸이 이제 공격이 당하거든요. 지금 퀸이 여기서 지금 좋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상대 공격도 맞고, 지금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좀 하나의 문제는 지금 킹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처럼 좀 쉽게 떠날 수 없는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킹이 여기서 G3로 일단은 앞으로 피하게 됩니다. 지금 어두운 칸 컨트롤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퀸 사이드 쪽에서 흑이 뭔가 공격을 할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근데 문제는 흑한테 여기서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중계하면서 이 수를 놓치긴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흑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H4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킹이 안전하다고 그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 H4를 하게 되면 지금 백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킹이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제 고스란히 이쪽 위협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러면 흑이 B4로 주도권 잡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H4 폰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전술적으로 이제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지금 킹이 안전해 보였는데, 지금 H파일은 열렸고, 그 다음에 밝은색 대각선은 잡혔고,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G3, F2만 딱 뺏기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에 당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퀸이 F2 들어오거나 이제 다른 형태로 이 어두운 칸을 잡히는 걸 이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흑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전술적인 요소가 있죠. 자, 바로 나이트가 여기 있는 E4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퀸 대각선이 열려서, 자, 퀸을 교환하게 되면 나이트가 F2랑 G3를 잡아버렸거든요. 자, 이러면은 얘가 이제 H파일에서 체크메이트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퀸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러면 이제 룩이 와가지고 체크메이트로 끝내버리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핑 교환을 할 수 없고 나이트를 잡아야 될 텐데 이거 퀸으로 잡게 되면 퀸이 F2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이러면 또 한번 어두운 색 대각선 잡히면서 G3 하더라도 이제 뒷공간에서 이제 체크메이트 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폰으로 잡아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흑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죠. 바로 룩으로 C3 폰을 잡아버려요. 자, 이러면 비숍으로 잡으면은 여기는 이제 퀸이 떨어지는 거고 이걸 이제 퀸으로 잡게 되면 또 이제 F2가 잡히면서 일단 어두운 칸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자, 퀸으로 막아도 이제 룩이 A칸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룩을 그냥 무시하고 퀸을 잡는다 그래도 룩이 G3칸을 이 세 번째 행에서 또 이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룩이 다시 한번 H A칸 오면서 이거는 백의킹을 체크메이트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근데 이 연계를 봤을 때도 일단 이게 돼? 싶은 일단 생각이다 보니까 흑선수도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4에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 그걸 놓치고 이제 흑이 G5로 듭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H4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H4로 일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킹의 안전을 일단 확보를 좀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4로 밀고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백한테 기회가 돌아옵니다. 이게 또 위기 끝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진짜 체스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겨루기 선수가 상대의 압박을 그냥 H-G5로 일단 열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백이 이제 넣고 있는 자, 그런 모양새인데 자, 여기서 흑이 요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백이 좀 전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곧장 이제 G5 폰을 잡는 거는 룩이 G8칸 오니까 핀에 걸려서 안 되는데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백한테 좋은 수가 있죠? 자, 그건 바로 여기 있는 B4 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룩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지금 흑이 이 룩을 잡았을 때 핀에 걸려가지고 이걸 이제 되잡을 수는 없긴 하지만 G5 폰을 잡게 되면 이거는 체크메이트 공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킹이 앞으로 올 수 있는 칸도 없고 뒤로 빠지는 것도 체크메이트 당해서 또 안 돼요. 자,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킹이 요 아웃킥 칸 여기 이제 갇혀가지고 이쪽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는 거는 비숍과 퀸만으로 충분히 체크메이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가령 흑이 좀 의미 없는 다른 수를 더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퀸 체크 한번 넣고요. 자, 비숍 체크가 이 비숍 움직임이 체크랑 한 번만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곧장 체크메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뭐 움직인다 그러면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뭐 어디로 빠지든 상관없이 체크 한번 하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백이 확실히 승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 흑은 여기는 폰을 잡지 못했고 여기는 이제 C3 폰을 잡거든요. 지금 룩에 대한 긴장도 생겼고 그다음 포크도 들어갔고 또 세 번째 행 위협도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여기서 리게오르기 선수가 전술 한 방으로 경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 수는 바로 G6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앞서랑 그 개념이 좀 비슷한 건데 결국 이 퀸 체크랑 이 비숍 체크가 이제 그 체크랑 같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퀸과 비숍이 체크랑 같이 수를 그 소모하지 않고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별로 없으니까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체크 한번 들어가고 그럼 이제 밝은색 칸 도망가니까 퇴로 한번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 체크랑 같이 들어오면 이건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G6 이렇게 체크 넣으면서 상대에게 한 수를 뺏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그 흑이 H4를 놓쳤는데 자, 근데 백은 G6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흑은 이제 폰도 잡을 수가 없고 자, 킹이 뒤쪽으로 빠지는데 자, 그러니까 룩 한번 교환하고요. 자, 퀸이 그냥 침투해버립니다. 지금 당장에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기도 하고 게다가 통과한 폰이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이제 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숍이 잡히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거는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오르기 선수가 여기서도 이제 확실하게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잡죠. 지금 뭐 당장에 G7 올라가는 게 일단 뭐 컴퓨터는 최선이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비숍 C1으로 상대의 카운터 플레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자, 룩에 대한 공격을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퀸이 비트로 이제 카운터 플레이 하는 거를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룩이 도망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7 올라가면 다음 수에 퀸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상대가 체크를 했을 때도 이것도 킹 H2로 그냥 수비해버립니다. 자, 지금 이 어두운색 대각선은 막혀있기 때문에 이건 공격당할 일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안전하게 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일단 얘기가 됩니다. 자, 킹이 도망가는데 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행 잡아가지고 이제 침투하려고 하죠. 자, 킹이 도망가니까 체크 한번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폰들을 일단 모조리 잡아내죠. 자, 폰 계속 잡아내고요. 자, 퀸이 이제 어떤 반격을 꾀하려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퀸 교환까지 만듭니다. 엔드게임에서 강하다고 하는 거는 승기를 잡았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퀸 교환 만들면서 이제 모든 변수를 없애버렸고 자, 그 다음 나이트를 위협하면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같이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게오르기 선수의 그 탄탄함, 뭔가 좀 이제 탄탄한 그런 플레이랑 그리고 또 엔드게임에서의 테크닉 굉장히 좀 돋보이는 자, 그런 경기였네요. 그러니까 비록 전술적으로 뭔가 H4 그리고 H6 일단 서로 간의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상대는 놓쳤고 우리는 잡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를
좀 갖게 됐네요. 잠깐 경기 결과 보여드리면요. 자, 이겨루기 선수의 일단 승리에 힘입어 일단 한국 대표팀이 2.5 대 1.5로 케냐를 꺾고 지금 2승 1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여자 대표팀은 좀 이제 강한 팀인 칠레를 상대로 해서 일단 좀 열심히 선전했습니다만 일단 4대 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1승 2패가 된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4라운드 경기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 통해서 또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한국 대표팀 선수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4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